우리나라 로또 역대 최고 당첨금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400억이래요. 이건 진짜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최근에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한 일론 머스크한테는 400억 정도는 껌값까지는 아니어도 고급 스테이크 값 정도는 되겠죠. 그런 그가 총상금 1,000억 원의 경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무슨 대회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분리해내는 탄소 포집 기술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우선 2021년 4월 22일을 시작으로 4년 동안 대회가 치러지는데 첫 18개월째 되는 날 참가 팀들 중 상위 15개 팀들에게 10억 원씩 수여됩니다. 공식 발표문에 따르면 이 상금은 최종 결선까지 기술을 개발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초 자금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상위 15개 팀들 중 최종 결선에서 1위를 한 팀에게는 약 500억 원 정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2위는 200억, 3위는 100억이 주어지죠. 근데 조금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앨런 머스크가 원하는 수준의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한 팀은 500억 원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 뒤에 따라오는 투자금들은 말할 것도 없을 거고, 아직 이 탄소 포집 시장은 블루오션인데, 4년 뒤쯤에 앨런 머스크가 원하는 수준의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진 회사는 상상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게 될 거예요. 그럼 앨런 머스크가 원하는 탄소 포집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경연대회를 열어가면서까지 이 기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우선 발표문에는 4개의 선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때 정확히는 5개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 그가 원하는 기술이 뭔지 알수 있겠죠. 아, 그 전에 네가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 뭘 알아?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현재 탄소 포집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의 연구원으로 있어요. 석사 때는 연료전지를 연구했고, 연료전지를 연구하면서 습득한 지식들 중에서 탄소 포집 기술에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회사에서 연방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연료전지랑 탄소 포집이랑 어떤 기술적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기준은 이 기술의 프로토타입으로 하루에 1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1톤이면 자동차 한 대가 7,000km를 달리는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 프로토타입 기술이 경제성을 갖추면서 기가톤급까지 스케일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기가톤이면 10억 톤을 말하는 건데 저도 이게 감이 잘안 와서 구글에 10억 톤이라고 쳐봤더니 포스코가 46년 동안 만들어낸 샘물이 10억 톤이래요. 진짜 이건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탄소를 포집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이외에 환경에 이득이 되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순위를 정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은 이 탄소 포집 기술로 뽑아낸 이산화탄소를 최소 100년 동안 locked up, 즉 무언가에 가둬서 공기 중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하루에 1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술이 10억 톤까지 포집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스케일업이 돼야 하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최소 100년 동안 묶어둘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정확히는 5개의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공문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 directly from the atmosphere or ocean. 이산화탄소를 대기나 바다에서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와, 그냥 돈안 준다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실제로 쓰이는 탄소 포집 기술은 이산화탄소가 10%에서 15% 정도 들어있는 폐가스에서 탄소 포집을 하는 건데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0.04%밖에 안 되거든요. 지구 온난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0.04%가 작은 수치가 절대 아니지만 무언가를 분리해내는 기술 측면에서는 진짜 작은 수치인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흰쌀밥 한 그릇에 흑미가 250개 들어있을 때 흑미를 딱한 톨만 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 찾아낼 수 있겠죠. 근데 흰쌀밥 한 그릇에 흑미가 딱한톨 들어있으면 그거 찾아내는 게 쉬울까요? 계속 뒤지면 찾긴 찾겠지만 밥 뒤적거린다고 엄마한테 밥상머리 교육 다시 받게 되겠죠.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뽑아내는 기술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현재 이걸 해낼 기술이 없다기보다 현재로서는 경제성도 안 나오고 잘못하면 대기 중에서 뽑아내는 CO2의 양보다
이때 쓰이는 에너지를 만들 때 발생되는 CO2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거 누가 좀 해결해 봐라. 그럼 탄소 중립을 넘어서 탄소 네거티브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천억 원이라는 돈을 내놓은 거죠. 저는 이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수준의 대기로부터 탄소 포집을 해내는 기술이 언젠가는 개발이 되긴 될 거라고 믿는데 그게 4년 안에 될지는 확신은 못하겠어요. 어쩌면 일론 머스크도 이 기술이 4년 뒤에 딱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기보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한 폐가스로부터 탄소를 분리해내는 기술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탄소 포집 기술을 끌어올리려고 천억 원이라는 기폭제를 놓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회사나 팀이 있는지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소 포집 대회를 주관하는 엑스프라이즈의 CEO 아누쉐흐 안사리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창의력, 혁신성, 그리고 경쟁심을 이용해서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행성에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역사를 다시 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직 그렇게 늦지 않았다.